시루떡, 수편 등 다섯 가지 떡과 고사리, 콩나물 등 다섯 가지 나물, 그리고 다섯 가지 과일을 올리는 것이 이 집안 제3식의 특징.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는 한민족의 전통과 예절을 음식에 버무려는 뿌리 깊은 문화유산이다. 今天是第一次亲自能看到一些祭祀的活动首先我被这些场我被这个祭祀的活动场景震惊了我也感受到了祭祀这种场景的一些隆重 궁중요리를 배우고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 천년고도 경주를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있다. My name is Tim. Tim and Dr. Chow. We are visiting South Korea because of, we are interested in the culture and in the food. 역사적으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은 궁중이었다. 전국에서 진상된 귀한 특산물들로 만들어 맛이 뛰어나고 화려하면서 멋스러워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그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궁중에서 먹어왔던 음식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든지 건강성,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볼 음식은 잔칫날 임금님이 즐겨 드셨던 궁중만두 편수다. It's different than in Germany. We don't cook with tofu in Germany. If we are able to get them in Germany, it wouldn't be a problem. 둥글게 빚는 일반 만두와는 달리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낸 뒤 하나하나 잣을 올려 멋과 풍미를 더한 것이 편수의 특징이다. I think because of all the herbs and the cucumber and garlic, it's very good for my health. Yeah. Okay. Yes, put on that. 선수 편수를 빚고 짜내는 동안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어느새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다. Smells good. Smells very good. You're hungry now. Yeah, very hungry. 이 순간만큼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Yeah, if you want to be a king. That will last a long time. You can be a king in Korea. That means that their food is different and that it's quite interesting how other people eating and lived in the past days. So it's very interesting.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그 고유한 향이라든지 또 육질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섬세함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많은 대중들에게 보편화가 돼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왔고 고유한 문화가 살아있으며 건강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음식. 한식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Well, in order to promote the Korean cuisine overseas, we may need to adjust a little bit about the taste and the recipe of certain ingredients.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대학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에서 한식 스타셰프 양성 기관으로 지정한 우성대학교는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한식을 개발하고 조리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재료에서부터 조리법까지 외국인들이 친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의료 음식을 개발하는 그 중심에는 제임스 하우 외식 조리학부 교수가 있다. Consommé here. Chicken ginseng consommé. Very, very delicious. Oh, I know. San Francisco is a very diverse place to live, where I have an opportunity to taste many different cuisine and kind of influence them with other cuisines. So I find Korea to be very unique in flavor and personality. So that's why I really love to kind of, how do I say? 오늘은 또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까? Asparagus. 퓨전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파전을 세계 알리고자 파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자와 닮은 파전은 외국인들에게 잘 통할 수 있는 우리 음식이다. 파전의 고유한 맛을 살리되 채소를 듬뿍 올려 샐러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변신했다. 버섯을 안에 넣고 고기를 말아서 먹기 편하게 조리한 것이다. 스테이크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 한국의 대표 보양식 삼계탕은 어떻게 변신했을까? 찹쌀과 인삼, 대추 등 모든 재료를 얇게 자민 닭고기에 올려서 말아준 뒤 삶아냈다. 맛의 고유함을 살리되 외국인들이 먹기 편하게 한 것이다. Looks amazing. Looks fantastic. 새롭게 탄생한 퓨전 한식을 처음 접한 외국인 시식단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This is great. A wonderful taste. You can taste the ginseng. And it's a new twist to an old style recipe. And yet, it is still very healthy for you. 원래의 그 음식의 그 자연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자연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한국 요리의 목적이에요. 사실 외국 사람은 한국 음식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웰빙 음식이고 상당히 몸에 좋은 부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만은 그 깊은 절약이 깔려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알리면은 되는 거죠. 반만 년 역사가 담긴 깊은 맛. 동양의 신비와 조상의 지혜가 숨겨진 음식. 한식은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 원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다. Muna Halyeon, Ilbon Yolte, Hansig Yolpum. Sundu Chige, Hamjata, Bosan Kimchi, Hamjok. Is it Ilbon in the Hansigan Toysang, Natsonum Sianida? Umsik Chache Subakan Masel Chilgin and Yongogini Sontekan Hansigan. Haro Tubu. Federan Kongan Siguro, Hansigal Chumokaguita. 중국 대륙의 입맛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혀끝을 자극하는 고추장의 매운맛이 낯섰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한식. 그들은 문화를 즐기듯 한식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한식 세계화의 가능성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 한국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매년 열리는 이 퍼레이드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큰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Yeah, it's beautiful. It's very traditional. Yeah, it's very nice. Oh, it's always nice. It always gets bigger every year and everybody comes to watch it. You know, all not just the Koreans but all cultures. So it's very enjoyable. 한국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식. 특히 올해는 비빔밥을 통해 한식을 알리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한식을 세계에 알려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우러짐의 미학 비빔밥. 비빔밥처럼 우리의 한식도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No, we basically just kind of more word of mouth from Korean restaurants. 낯선 모습, 낯선 음식이었던 한식이 이제는 친숙한 음식으로 다가서고 있다. I think it's a little spicy, but it's good. 세계 속의 한식은 생소한 이방인의 음식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외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한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빔밥이 최고라, 비빔밥 조카. 이제는 한국과 함께 한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한식을 더 많이 즐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식은 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식은 불고기와 갈비. 고기와 그릴 문화가 발달한 미국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맵지 않고 달콤한 양념이 배인 갈비와 불고기는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었다. We only want to come here because it's our favorite place. So when we're craving Korean barbecue, meat is very good, and together with all the vegetables, it's a
nice experience. 갈비와 불고기가 미국에서 새로운 모습의 한식으로 재탄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갈비와 타코가 결합한 갈비 타코였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갈비 타코 트럭. 그중에 대부분은 미국의 젊은이들이다. 갈비를 멕시코 음식인 타코에 응용한 것이 미국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I'm half Mexican, so I love burrito. I love the whole tortilla stuff. And then, I don't know, the taste is really good. Yeah, it's just like the mix with the Korean food is cool. Yeah. 갈비 타코 트럭을 중심으로 다양한 타코 트럭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작은 어땠을까? Taco truck, they came back, they ate the tacos, they were like, wow, wouldn't it be delicious if we put Korean barbecue in the taco? So I said, well, you know, why not? You know, let's just go for it. He had the truck already from Herman, who just met. And so it was very easy. You know, it was just like throwing a party every day. 세계의 한식을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됐고 이제 미국의 언론도 한식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식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미국의 한 레스토랑. 그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음식 축제 다인 LA 때문이다. How many of you have been here for all five Dine LA events? 2008년부터 시작된 음식 축제 다인 LA는 세계의 레스토랑이 참여해 각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식당도 참여하게 됐다. Come to those restaurants and that haven't had a chance to taste the food to have that opportunity because I know personally having dined at many Korean restaurants it's just fabulous. Welcome to Los Angeles. 이번 다인 LA 음식 축제에 참가하는 네 개 한식당은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전통을 고수하는 한식당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현지화에 충실하기도 하고 한식의 정갈함을 강조하는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한식의 디자인을 새롭게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식당이 참여했다는 거에 조금 놀라시는 셰프들도 계시지만 뭐 그만큼 저희가 잘 안 알려졌다는 그런 반성을 한번 하게 되고요. 맛부터 시작해서 그 조리 기법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런 가까운 것부터 다시 그 알려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인 LA! 이번 다인 LA 음식 축제에 참여한 특급 호텔의 한 식당. 다인 LA 축제에 새롭게 선보인 메뉴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니까 그 한국 음식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장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 자체를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 의해 한식은 어떤 옷으로 갈아입게 됐을까? 먼저 현지인에게 익숙한 모양새를 갖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재료와 조리 방법을 선택해 전체 요리, 주 요리, 후식 순으로 한상 차림인 한식을 코스화시켰다. 이렇게 음식 축제를 위해 개발한 메뉴가 완성됐다. 낯설지 않은 음식으로 다가가기 위해 한식의 맛은 최대한 살리되 그 모양은 현지 트렌드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They're real tasty. Everything is very tasty. Yeah. This is my first time, so it's really good. Korean food I had is kind of dry, and this is not dry. It's very moist. It feels like it's just been caught and cooked and put on your plate. It's fabulous. It's very good. 한식 세계화에 있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인 LA 음식 축제에 참여한 또 다른 식당.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을 옮겨놓은 듯 고풍스럽다. 이 식당의 한식 세계화 전략은 한국 전통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인지 외국인들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손으로 직접 쌈을 싸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